7K입니다. 오늘 시의 날은 서귀포에선 처음이고요. 제주도에서는 11월 3일 날 다충문학에서 4일 날이네요 하는데, 제가 거기도 참석은 합니다만은 도내에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사회자께서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시의 날은 우리나라 신체시의 최초고요. 18살의 육당 최남선 선생이 소년지의 창간호에 발표하는 겁니다. 그리고 육당 최남선 선생은 29살 되던 해에 김인현 3.1 독립 선언서를 직접 쓰시는데 참여하시죠. 그렇게 되는데, 오늘은 날이 좀 추울 걸로 알았는데 예상보다 그렇게 바람이 차갑지가 않습니다. 너무 좋고요. 오늘 이 행사에는 설동산 문학동인을 중심이 되면서 순비소리 시낭송회, 또 생활음악 서귀포시 지부에서 함께 공동 주최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전부 재능기부입니다. 앞으로도 계속 재능기부를 통해서 이 모임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 일정이 있어서 서귀포 문화도시 센터장님은 이석을 하셨는데요. 센터장님과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여기 보시면 알지만 서귀포 100억의 마을 영혼의 울림이라고 했는데요. 100억의 마을마다 이러한 그 시의 날 행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1년 내내 하겠습니다. 그래서 주말마다 직접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마을 주민과 시인과 시낭송가와 예술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